거기도 봤어요. 여러분 혹시 완등하고 폼나게 뛰어내리십니까? 폼나죠? 좋죠? 하지만 뛰어내리지 마세요. 전 지금 병원 가는 길이거든요. 바로 이 녀석이 아프다네요. 하... 칙쇼 클라이밍 가야 되는데. 자! 왜 뛰어내리지 말라는 건지 알아보기 전에 클밍 못 가게 하는 이 녀석 한 대 때려주고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클라이밍을 3년 동안 하면서 발에 딱 두 번 문제를 겪었어요. 한 번은 족저근막염으로 고생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겪고 있는 발목 터널 증후군인데, 첫 번째 족저근막염은 발바닥 근육을 감싸고 있는 막에 염증이 생겨서 발바닥이나 뒤꿈치에 걸을 때 통증이 왔었고, 그리고 두 번째 발목 터널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진과 같이 발목 사이 공간이 줄어들어 뼈가 뼈끼리 충돌하면서 신경을 건드려서 이제 통증을 유발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제 발목 터널 증후군 증상은 가만히 앉아있는데도 갑자기 짜릿하면서 전기가 통한 듯한 통증이 느껴지고, 일상생활 중에도 걸을 때 찌릿하게 신경이 아픈 그런 증상이 계속 되는데, 이 원인이 바로 평소에 제가 클라이밍 완등 후에 항상 뛰어내렸던 게 문제였습니다. 무려 3년을 뛰어내렸거든요. 아니 밑에 매트가 두껍게 깔려있지 않느냐. 물론 깔려있죠. 완충작용을 해주지만 100% 다 완충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겁니다. 일단 뛰어내리게 되면 그 충격은 고스란히 발바닥 발목 하체를 넘어 몸 전체에 전달되게 되는데, 특히 가장 부담을 받는 건 바로 발바닥과 발목입니다. 이렇게 발바닥과 발목에 지속해서 뛰어내리면서 데미지가 쌓이다 보면 저처럼 족저근막염이나 발목 터널 증후군이 올 수도 있고, 혹시 미세 골절이나 뼈 조각이 조금 발목 안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상 방지를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나? 바로 클라이밍 다운을 해주는 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이밍 다운을 하는 것이 발에 오는 충격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고 발에 최소한의 부담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이죠. 뛰어내리지 않기 때문에 발목에 부담을 덜어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클라이밍 다운을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오버행을 오르다가 이제 완등을 찍고 아 내려가기가 애매하다, 힘이 없다, 그렇게 못하는 상황에서는 정확한 동작으로 뛰어내려야 그나마 부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저희가 클라이밍 강습을 봤잖아요. 그럴 때 가르쳐주는 저 동작 다들 아시죠? 저 동작을 제대로 해줘야 이제 발목에 오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부상 조심하라고. 그리고 이미 아픈 사람들은 빨리, 최대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물리치료와 약을 처방을 받고, 평소에 가볍게 발목 스트레칭과 발목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하며 재활하면 더 빨리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참고로 저는 첫 번째 병원을 갔었는데 엑스레이를 찍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고 가라는 거예요. 저는 아픈데, 저는 계속 가끔씩 찌릿찌릿한 통증이 오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이 아픈데 병원에서 이상이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다른 곳을 가보도록 하세요. 여러 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정형외과를 갔다가 아무것도 안 나와서 마취 통증의학과를 갔는데 이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병원을 빨리 가는 걸 추천하고, 아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다른 곳을 한 번 더 가보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발목 강화 운동을 병행하면서 재활을 하고 있는데, 그 운동 하나 추천해드리면 아주 간단해요. 발목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요 운동만 해주는 중입니다. 저는 요게 생각보다 발목 강화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스트레칭도 너무 심하게는 안 하고 적당하게 피가 잘 돌 수 있는 환경을 약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들 앙크라고 저희 클라이밍장에서 보면 아는 척도 조금 해주시고 같이 운동도 하고 문제도 같이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 Be Grow Up!